광주시와 광주 국회의원 8명이 첫 예산정책 간담회를 열고 지역의 주요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.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광주시는 민간, 군공항 이전과 복합 쇼핑몰 일대 교통시설 확충, AI 2단계 사업 예타 면제 등 12건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했습니다. 또 국산 AI 반도체 실증 지원센터와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, 노후 상수관 정비 등 20건의 국비 사업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.